오늘 골목 식당 투어 너무 재밌다. 근데 오늘 줄 진짜 조금밖에 안 섰어, 꽃이. 그치? 근데 지금 어디가? 보니까 앞으로 쭉 가면 되거든. 뭐야, 오빠 나 안 보고 맨날 폰만 보고 나 안 예뻐해주고 맨날 딴 거 하고. 아니 딴 거 하는 게 아니라. 아 근데 이나야, 왜 자꾸 밀면서 걸어?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. 그랬더니 혜지가 선배 죄송해요. 이나 지금 정석이랑 진지한 얘기 중이거든. 그래 알았어. 얼마나? 네 말씀하세요. 이어서 얘기할게. 네. 그랬더니 이제 혜지가 잠시만요. 자기 기다리는 중. 왜 기다리고 있는 거야. 괜찮아. 정국 선배 얘기 잘 들어주고 천천히 와요. 네 말씀하세요 선배. 왜? 너 가야 되면 가 싶세요. 듣고 싶어서 그래요. 말씀하세요. 그랬더니 이제 혜지가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이나야!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. 이렇게 오래 걸릴 거였으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기다리는 내 생각은 안 해? 오빠 옆에서 나 너무 외롭다. 차! 차? 야 너 무슨 사람을 걔 목줄 당기듯이 끄냐? 내가 네 걔야?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난 위험해 보이니까 당겨준 건데. 그래? 이러면 기분 좋아? 이러면 기분 좋아? 아니 아 이러면 기분 좋냐고 씨. 왜 저래? 심심해.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. 재밌는 얘기? 그러면 일본 여행 간 친구 기억나? 응. 그 친구가 인스타에 올린 사진이 이거거든? 어? 자기 눈 꼽겼다. 고마워. 아무튼 들어봐.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 민 교수라고 한국사 교수님이 계셔. 그 교수님이 사진을 응? 거신 응? 거야. 자기야 코털 나왔다. 이건 내가 할게.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? 그래서 민 교수님이 내 친구한테 전화를 거셨어. 그랬더니 내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자기 여기 면도 제대로 안 했어? 여기 엄청 긴 털 있거든 잠깐만. 아! 낡은? 아파. 뭐가 아파? 그래서 뭐? 통화해서 뭐? 나는 아파! 선배, 홍대 떡볶이 진짜 맛있는 데 있는데 한번 갈까요? 개 좋은데? 이 새끼 이거 센스미트네? 가시죠. 가자. 이나야. 왜? 정국 선배랑 홍대 가려고. 홍대는 왜? 떡볶이 먹으려고. 왜 떡볶이를 먹으러 홍대까지 가? 그냥 선배 기분도 좀 풀 겸 가서 떡볶이도 먹고 놀고 그러는 거지. 떡볶이가 맛있으니까! 뭐야 왜 전화를 그렇게 끊어? 떡볶이가 맛있으니까요! 아유 진짜 씨. 왜? 뭐야? 냄새 별로야? 향수 바꿨는데? 나무를 딴 여자 만난 건 아니고? 뭔 소리야. 그런 거 아니야. 으이구 가자. 아 이거 얼굴이 왜 이러지? 스킨을 바꿔야 되나. 아. 왜? 요즘 왜 그렇게 얼굴 신경 써? 어? 너 잘 보일 여자 있는 거 아니야? 수상하다 진짜. 그런 거 아니야. 가자. 왜? 난 걱정된단 말이야. 추워. 춥다, 그치? 응. 손 나와줘. 응. 아, 버려줘. 뭐야, 이거? 택시. 아, 그 정우 선배랑 홍대 가서 탄 거.
홍대까지 가는데 무슨 7,000원이나 나와? 막혔었나? 글쎄 기억 안 나는데? 이거는 홍대 음식점 50,000원. 그래 홍대 맞다니까. 홍대 갔어. 왜 둘이서 떡볶이를 먹는데 50,000원어치나 나와? 어? 혹시 여자 있었던 거 아니야? 어? 아니 오빠 이건 새벽에 편의점에서. 오빠 야, 넌 머리에 그런 것밖에 없냐? 내가 인증샷도 찍어 보내줘. 어디 가는지 다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난 인맥도 없이 너랑만 주구장창 살면 돼, 그지? 그래 알았어, 그렇게 하자 그러면. 아니 오빠 내가 무슨 인맥을 쌓지 말라고 했어? 왜 날 괴롭히는 사람 취급해? 난 오빠 좋아하니까. 그냥 괴롭다고! 혼자서 영화 보는 것도 안 돼. 피곤해서 잠깐 조는 것도 안 돼. 요즘 너한테서 전화 오잖아?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. 내가 뭐 더 잘못했을까 봐. 좀 물어보자.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? 어?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? 그래. 또 울지. 미안해. 너 지금 울잖아. 이런 것도 그냥 다 괴로워. 오빠. 왜? 왜? 아 빨리 말해. 왜 내게?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말하라고. 왜 아이스크림을 4개나 샀어? 아니 정국 선배랑 단 둘이서 만났는데 왜 아이스크림을 4개나 샀어? 오빠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아? 아니 왜 둘이 만났는데 왜 아이스크림을 4개나 샀어? 왜 4개인데? 왜 4개나 산 사람은 둘인데? 4개 아이스크림 맛있으니까! 그냥 그렇다고.